안녕하세요. 저희 채널A 뉴스의 김현재라고 합니다. 35년 전에 갑자기 미국으로 가신 이유하고 이번에 갑자기 또 이렇게 컴백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아, 네. 잠깐만요. 제가 안경을 잠깐만 벗을게요. 사실은요,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또 전화해 주신 팬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해서 어제 잠이 안 왔었어요. 그래서 예전 제 물건들을 뒤져보다 보니까 87년도 내일이 이제 3월 15일입니다만 3월 15일자, 그러니까 약 30여 년 전쯤에 제가 글을 썼던, 책을 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잠이 안 와서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30여 년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질문하신 저분의 대답과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는 30여 년 이후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었고 썼던 글이었는데 지금 현재 세월이 흘러서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어떻게 약속처럼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잠깐만 시간 관계상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름에 비해 듀엣으로 노래했던 또아이모아 시절은 활약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못했다. 젊은 날 내게 찾아온 마음의 열병으로 눈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내 출혈을 지연시키기 위해 거머쥔 것이 기타였다. 약속, 스카브르의 추억, 그리운 사람끼리 세월이 가면 불과 몇 달 동안 넉 장의 독집 레코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노래가 전부였던 삶, 노래로밖에는 표현할 길 없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나 절정의 순간에 타성이 기운다. 어느덧 내 이름 석자 뒤에는 과로가 따라다녔다. 조그만 내 이름 박인이일 때는 자유로운 삶이 과로 속에 가수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삶을 강요받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진 나, 추측이라는 도마 위에서 난자당하는 나, 그러한 삶은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다. 인기인, 유명인이라는 이름 뒤에는 내면의 붕괴가 컸다. 내가 언제 빵 한 조각을 위해 노래를 했던가? 아니다. 스타가 되고 싶은 적이 있었던가? 아니다. 그럼 왜 노래를 불렀나? 노래가 좋아서. 처음에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나 갈채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영원히 살아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다. 이 다음에 어느 먼 훗날에 누군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문득 쓸쓸해질 때 그 어둑어둑한 삶의 저녁길을 걸어가며 어쩐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가슴에 슬며시 떠오르는 노래, 자신도 모르게 샘솟는 그 노래를 따라 함께 부르다가 아,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였더라? 모습과 이름은 암울함을 잊혀졌어도 그 노래의 멜로디만은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멈추며 맴도는 노래. 그래, 어쩌면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의 마음도 지금의 나와 같았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생각이 드는 노래. 그래서 조금쯤 쓸쓸함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이라도 좋으니 나는 그런 좋은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었다. 그 무렵에 나의 내면의 소리이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나는 내가 부르고 싶지 않은 노래는 절대로 부르지 않았다. 서고 싶지 않은 자리는 절대로 서지 않았다. 침묵이 무능으로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내면을 후비는 시간의 끌과 정은 되도록 날카로워야 한다. 나태와 게으름, 그 타성의 정수리까지 가를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송인으로서 디스크자키와 MC를 하면서 1년 남짓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두고 이제 이것이 타성화되면서 좀 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다. 한 분야에서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애초에 떠났던 시점은 81년도에 이런 마음 자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그 후로 쭉 알렸었고요. 사이사이의 방송은 제가 80년도부터 98년 사이까지 잠깐 KBS에 부름을 받고 DJ나 MC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노래는 한 35년 만에 처음입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LA에서 조금 떨어진 산타모니카 바다가 있었는데 거기를 어머니와 함께 갔다가 아주 우연히 오랜만에 등 뒤에서 따라온 어떤 팬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팬인지 모르고 박인희 씨하고 이름을 불러서 우리모국어로 뒤돌아보니까 아주 소박한 젊은 여자분이 계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전후 사정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안내하는 트럭을 가봤어요. 보통 차가 아니라 프리웨이를 한 서너 시간 달려서 그 산타모니카 바닷가에서 이제 자기 농장에서 가꾼 야채나 과일 이런 거를 파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화여고 1학년 시절에 부모를 따라서 이민을 갔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자기가 방송을 듣고 희망곡을 보냈고 잊지 못한 노래로 생각을 했던 저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한국에 연락해서 새 노래가 나왔다 얘기를 들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LP였는데 똑같은 음반을 3-4장씩 주문을 해서 가지고 있노라. 왜 그런가? 만약에 분실하거나 깨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음반을 3-4장 가지고 있었고 저는 사실 제가 LP를 몇 장 냈는지 정도도 몰랐어요. 그런데 안내하는 그 트럭을 들어가 보니까 LP 레코드가 정말 그분이 얘기하신 대로 한 종류씩 3-4장씩 또 이제 시대가 변해서 CD가 똑같은 게 3-4장씩 또 테이프 3-4장씩 조금 전에 잠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주인공 같은 사람을 미국에서 몇십 년 세월이 흐른 후에 서로의 상황이 바뀌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노래를 쉰 지는 몇십 년 됐습니다만은 아 제가 뭔데 과연 저런 분들이 어릴 때부터 듣던 노래를 잊지 못하고 딸 둘을 키우면서 기도를 하고 20여 년 만에 우연이지만 그렇게 미국 땅에서 만나게 됐다. 저는 한 분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노래한 보람은 다 되지 않았나. 살아계신 저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임의대로 그만둔 노래였지만 부족하더라도 앨범 하나를 만들자. 그런 꿈을 다시 키우게 됐어요. 근데 또 주저주저하면서 성격상 못하고 있다가 2004년도인가 그 무렵에 한국에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아껴주시는 팬카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몇십 년 동안 시가 쓰여지고 곡을 만들게 되고 20대와는 다른 어떤 삶의 궤적을 따라서 그 연륜에 맞는 곡들을 만들게 됐어요. 또 주저주저하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10월에 이제야 이 나이에 제가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제 의미대로 방송도 하고 싶고 노래도 이제쯤 이 모습의 노래가 있지 않겠는가.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젊은 날의 제 목소리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어떤 세월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미국의 한 언론사와 얘기가 돼서 이제 다시 MC로 방송을 시작할 가을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기 지사인 YTN이라고 이제 지사가 있었고 거기서 방송을 다시 계획하고 노래를 부를 그런 계획을 YTN 지사에 계시는 진웅 씨라는 분께 어떻게 속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저 모르게 한국에 계시는 김석 씨라고 저 세시봉에 많은 그 헌신을 하신 분이시죠. 기획도 하시고 이분께 연락을 해서 이분이 또 어떻게 그게 시간이 맞았는지 저하고 공연을 하면 어떻겠냐. 저는 공연은 엄두가 안 납니다. 저는 사실상 놀이를 잠깐 하긴 했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의 개국 기념이라든가 이런 공개 방송 정도는 잠깐 했어도 공연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달 정도 후에 하루 만에 LA에 날아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서로 한다 안 한다 계속 저를 설득을 하시다가 이제 이 시점까지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설명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